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대교가 폭발을 했습니다. 하필 푸틴의 생일 바로 다음 날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국제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대교에서 트럭이 폭발을 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면서 대교도 무너지고 화재도 났는데요. 러시아가 약 5조 원을 들여서 만든 크림 대교는 푸틴에게는 특히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결합한 상징적인 결혼 반지라고 하는데 이런 푸틴의 성지로 불리는 크림 대교가 붕괴하면서 외신에서는 러시아의 자존심도 크게 구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의 핵공격 시계가 더욱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는 보복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보고 있는 듯하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사건 직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번 사건이 시작이고 러시아가 도덕질한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트위터에서도 크림대교가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다음은 무엇일까라고 언급을 하죠. 다만 이번 폭발이 우크라이나 측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죠. 러시아 강경파들은 이번 크림대교 붕괴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폴리티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암흑시대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총사령관을 초강경파로 교체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러시아는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입주한 키오 빌딩을 공습하고 여러 차례 폭발물을 발사하고 있는데요. BBC 기사는 보도를 하는 도중에 뒤에 폭발물이 터지면서 연결이 끊깁니다. 이처럼 공포스러운 현장이 실감할 수 있는 영상들도 다수 올라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평가하고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BBC 기사입니다. 70세 생일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이번 사건은 푸틴에게 큰 모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CNN 방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모욕으로 여기고 있으며 집요하게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러시아는 지금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려고 애쓰지만 푸틴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ABC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푸틴이 2000년 집권 이래 가장 취약한 상태인데 푸틴 입장에서 실패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2단계에서 내키지 않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 광고가 보이지 않지만 밑에 아래 본문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도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길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스 기사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죠. 푸틴이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궁지에 몰린 푸틴, 감정이 이성보다 더 앞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즉,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지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신 기사에서는 모욕이라는 단어가 다수 등장을 하고 있고 푸틴이 궁지에 몰렸다는 느낌이 다수 들고 있습니다. 크림대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먼저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유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군사 보급로입니다. 때문에 이 다리가 없게 되면 러시아군이 보급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기사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한 건 현재로서는 크림대교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번 사건은 거기에 더욱더 큰 바람을 불어넣은 셈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아마겟돈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가 핵 전술을 사용을 할 경우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물론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강경한 입장에 미국 입장을 표명하긴 했지만 외신에서는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린 푸틴이 핵 버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서도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에 바이든이 아마겟돈
발언을 두고 나토는 한때 푸틴의 승리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의 패배를 걱정한다라고 지적을 하네요.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기면서도 그가 궁지에 몰려서 핵무기 사용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탈출구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존 볼턴 같은 강경파는 푸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당국자들은 다만 푸틴 대통령을 너무 막다른 길로 몰고 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측면도 있고요. 대결이나 협상이냐를 놓고 서방이 분열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핵 위협을 통해 노리는 바이기도 하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출국 고민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CBS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 상당히 위험하고 무모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마이클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도 푸틴의 궁지에 물린 동물이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문제는 푸틴 대통령을 위한 탈출구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만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도 않는다는 현실주의 외교론, 앞으로의 전개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고려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는 앵커 브리핑 시간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